2022년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 보호를 주제로 한 우리들의 여정, 제18회 청소년 특별회의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출범식에 참석한 전국 각 지역 청소년 위원들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출범식, 정책과제 발굴, 지역회의, 본회의, 청소년 위원들의 의결투표를 거쳐 최종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논탁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이 회의장에 모여 보호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탁회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회의에서도 보호를 주제로 지역사회 기반 정책 발굴을 진행하고 다양한 실천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안된 우리들의 목소리는 청소년특별회의로 모여 정책과제로 발굴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을 통해 의결투표에 상정할 최종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 투표를 거친 결과 근로, 디지털, 범죄 및 폭력, 안전환경 분야의 총 32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제안했습니다. 조금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도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과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여정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최종 정책 제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특별회의가 함께하겠습니다.